자, 오늘 아침은요, 여러분의 가해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르지, 가해자는 어떨 때 올라고? 여러분 가해자 자체로 살아. 근데 그 가해자가 센 아기와 좀 덜한 아기가 있을 뿐이야. 근데 가해자를 절대 인식을 못해. 여러분이 가해자 인식할 때 주로 피해자로 인식해요. 피해자, 가해자가 하나니까 올라올 때 두 개가 같이 올라오는데 늘 피해자로 인식해. 이때 피해자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계속 버려. 버리니까 통가해자가 돼버려, 나중에는.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가해자야, 무조건. 이 세상은 사랑으로 꽉 차있어. 모든 게 사랑이야. 혼을 내도 사랑이고, 사랑받아도 사랑이고, 틀렸다고 해도 사랑이고, 맞았다고 해도 사랑이야. 그냥 받아들여야 돼. 왜? 그게 그 사람의 의견이니까. 왜 그거 같다고 꼭 내 의견처럼.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 이 자체가 이미 가해야. 왜? 그 사람은 밉다는데 왜 사랑해야 돼? 그걸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가해자거든. 여러분, 즉 남의 말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 안 받아들일 때 어떻게 안 받아들여? 머리로 안 받아들여. 분별해요. 거기서 그렇게 화내는 건 이상하지. 사랑해야 되지,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대들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의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줄 때 가해자인 거예요. 안 받아줄 때. 왜?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표현했을 때 그냥 네 의견은 그래?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은 이래 이래야 되지. 내 마음은 이래 이래야 되지. 네 마음은 틀렸고 내 마음이 맞아. 이게 가해자잖아. 독재요? 독재냐고.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랑이 아닌 게 없는 게 그걸 인정할 때 사랑인 거로 보이는 거야. 모든 표현은 사랑이야. 그걸 존중해주면 또 그게 사랑이야. 내가 존중해주면 상대도 날 존중해줘. 근데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분별심을 갖다 마음을 재단을 하고 공격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얘기할게요.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이 제일 수치주고 인정 안 하는 마음이 있어. 약자 마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 여러분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써온 마음이 있어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야. 늘 벌벌 떨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수치주고 그 마음을 안 보려고 늘 피해서 도망다닌 삶이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약자 마음이니까 약자가 안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높은 사람 돼서 돈 많아지고, 가난하면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울까봐 부자 되고, 모든 걸 위에 있으려고, 그 마음 안 느끼려고 항상 피해 다녔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마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이 약자 마음 안 느끼려고 제일 아파, 이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버려요. 그래서 누가 가해? 여러분이 버릴 때 가해자야. 여러분의 존재가 버림받을까봐 벌벌 떠는 두려운 아픔이거든. 그게 에고의 실체야,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면 에고는 죽거든. 그게 사라지면 깨달음이거든. 끝까지 남는 한자랑 마음이 그거야. 바탕에 깔린 마음이 그거야. 여러분이 창녀 마음 왜 싫어해? 그 마음을 보면, 이걸 인정하면 사람들이 날 버릴 거라고 느껴. 수치 줄 거라. 너 창년이? 이렇게. 가난뱅이 거지 마음 왜 인정 못 해? 그거 인정하면, 너 거지구나? 그럼 수치 당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 안 느끼려고 하는 거야.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수치 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누굴 공격하는 미움. 너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이 왜 인정을 못 해? 버림받을까봐 두려우니까. 너 가해자구나? 너 나쁜 놈이구나? 이럴까봐. 그래서 모든 마음의 기저에는 버림받을까봐 이 두려운 마음이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딱 올라오면 여러분 어때? 그 마음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버려요. 인정사정 없이. 절대 안 보려고. 강자 되려고. 그게 가해자야. 절 버리는 거. 근데 남의 마음을 그렇게 버리는 거야. 상대가 뭐라고 얘기할 때, 어제도 그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도. 수민 아기가, 그리고 미디움 팀이 편집을 했어요. 영빛을. 근데 마음에 안 든대. 아, 그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 그럼 안 들어? 어, 미안해. 나는 이런 의도로 해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벌써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두려움이 올라와. 어떤 두려움? 나는 만족시켜야 되는데 만족을 못 시키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뜨지? 약자가, 그치? 그러면은 이 버림받을까봐 내가 두렵구나. 열등이의 아픔 보는 게 두렵구나. 열등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날 만족 못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렵구나. 인정하고 아픔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런 다음에 소통을 해야 돼.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 가해하는 거야. 그 마음을 버리고. 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그 기준은 자기가 정해놓고. 맞추라고 하잖아. 그 가해자지. 근데 자기가 그게 가해자인 줄 몰라.
그리고 그 영빛을 기획할 때 내가 언제 여러분 보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머리로 하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아가 키트 만들 때도 왜 혼났어? 우리 수민이랑 진주랑 보람이랑. 뭘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뜨는 거예요. 상대를 만족 못 시킬까봐. 그때도 그랬어. 두려움이 뜨니까 어떻게 마음을 안 써. 왜 마음을 안 써? 마음을 썼다가 이 마음이 열등이 아픔이 올라오면 그걸 봐야 되거든. 너무 무섭거든. 두려우니까 마음을 다 버리고 안 써. 상처 안 받으려고. 아플까봐. 그래서 그때도 딱 머리로 공지 올렸기를 뒤지게 혼냈겠잖아. 마음 안 쓴다고.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기준이 있었냐고. 기준 없었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해주려고. 상대를 정성을 다해서 니네 기준으로 니네 마음을 담았어. 다 기뻐했잖아. 그게 취향과 상관없는 것이요. 사람이 마음을 받고 정성을 받으면 고마운 거야. 근데 이번에 영빛 촬영할 때도 너무 두려운 거야. 만족 못할까봐 상대가. 만족 못해서 오늘 만족 못했어. 그럼 열등이 아픔 올라올 거고. 그럼 그냥 느껴주자. 이러면 돼. 절대 안 느끼고 싶은 거야. 버림받은 열등이 약자의 아픔 안 느끼고 싶은 거야. 응? 그게 두려움이랄까. 두려움부터 싹 버리고서 기준을 정해. 머리로.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하자. 다 똑같이 이렇게 해주자. 이러면 될 거야. 안심이야. 상처 안 받을 거야. 아픔 안 느낄 거야. 버림받은 아픔 절대 안 느낄 거야. 그걸 안 느끼겠다고 방어하면서 머리를 분별심 굴리는 놈이 가해자란 말이야. 마음을 안 쓰게 되고 버리게 되는 거야. 상대를 수치 주는 거지. 마음을 안 주고 테크닉을 그냥 해서 이렇게 아무 막 껍데기를 줘. 그러면 만족이 없지. 마음을 받고 싶었던 아기들은 취향이 어디 있어. 그냥 마음을 받고 싶었던 거야. 당신들의 사랑, 마음이 담긴 정성을 받고 싶어 했던 건데 그걸 안 주고 싶은 거야. 버림받은 아픔을 안 느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을 안 주게 돼 있고 분별심으로 절대 마음 안 느끼겠다. 마음이 본질이라고 몇 번 얘기해. 버림받은 아픈 마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열등이 아픔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몇 번 얘기해. 자기 존재를 버리는 건데 상대의 존재를 버리고 무시하고 그거 안 느끼려고 하니까 마음 안 준 거야. 그래서 상대가 불만족하니까 또 이번에 또 2차 가해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몰라. 응? 왜 마음 안 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마음이 사랑이야. 혜라 엄마가 아픔이 사랑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이 아픔을 무릅쓰고 마음을 줄 때 그게 사랑이야. 얘 눈 보고 사랑해. 이게 사랑인 줄 알아? 니네 몇 번 얘기해. 그냥 마음을 줘. 그래 네가 날 버리면 아픔 느껴줄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줘. 그게 사랑이야. 근데 그거 안 보려고. 내가 어제 충격받아서 낮에 원일이한테 충격받고 저녁에 수민이한테 충격받았어. 아니 낮에 원일이랑 브이로그 찍는 세션을 하는데 이게 내 새끼면 어디 가고 짐승이 한 마리 있어. 늑대 새끼가. 옛날에 원일이를 내가 기억하거든. 그 귀엽고 이쁘네. 뭘 시키면 예 하고 혼내키면 막 울고 아빠요 이렇게 하고 사람 주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사랑받던 그 예쁜 애가 없어졌어. 너 내 새끼 어디 가냐? 왜 늑대 새끼가 있냐? 그 늑대 새끼가 누군 줄 알아? 가해자. 그 옛날에 그 아픈 마음을 느꼈던 그 시절에 그리고 지는 공부됐대. 야 공부가 뭘 네가 그때 사랑의 10분의 1이나 받아? 그때는 헤라님도 그렇고 여기 여자 마스터 아기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나? 어디 나갔다 오면 꼭 먹을 거 사다 주고 이뻐 죽어요. 귀여운 아기가 그냥 마음을 다 그냥 버리면 아파요 이러고 사랑 주면 행복해서 울고 이러니 얼마나 귀여워. 그 아기를 다 사랑했는데 얘가 뭐 꼴같지 않게 마스터 포찰 달고 급여 받고 조금 여자친구 생기더니 잘난 척만 늘어갖고 마음 다 버려. 어떻게 버려? 벌써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올라오면 뭘 시켜? 어떤 일을 해. 책임을 맡겨. 마스터였다고. 그러면 벌써 두려움 뜨잖아. 잘못하면 열등이 아픔, 버림받으면 아픔 느낄까봐. 그치? 그럼 느끼리라. 버리면 버리세요. 딱 이래야 되는데 머리로 굴려. 절대 버림받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애를 써. 어떻게 하면 안 버림받을까? 헤라 엄마 사진 하나 찍는 것도 헤라 엄마한테 듣기 싫은 소리 요만큼도 안 듣고 싶어. 그럼 네가 내 새끼냐? 하나도 안 듣고 맨날 인정만 해주고 내가 로봇이지 AI지 너한테 칭찬해주는. 마음을 안 주려고 그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도 엄마가 버리면 내가 아픔 느낄게. 이게 마음 주는 건데 안 주려고 그래. 그냥 너는 나한테 사랑 주는 존재야 돼. 그래서 인스타 찍는다고 2시간 동안 애쓰면서 그거 연습한 놈이 누구니? 절대
헤라 엄마한테 버림받아서 열등이 아픔, 버림받은 아픔 안 느끼겠다고. 그거 두렵다고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버리고. 애쓰면서. 그리고 다리 잘린 사진 올려놓고. 늘 그렇게 사는 거야. 몇 년을. 그 아픔 안 느끼려고, 아픔 보려고 하면 아픔을 느낄 만한 사건이 생겨. 임무가 맡겨지면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뜨잖아. 그럼 두려움 싹 무시하고 버리고, 이건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벌벌 떠는 나는.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대가리로 사는 게, 머리로. 그 늑대 새끼 한 마리가 있어. 불러도 안 와. 불러도. 내 새끼 어디 가냐고. 불러도. 나 정말 너무 놀랬어. 내 새끼는 없고 늑대 새끼 한 마리가 있어. 마음을 홀딱 버린 로봇 같은 애가 이렇게 있어.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는데도 두렵다고 그래. 계속 여기서 벌벌 떨면서. 내 사랑을 못 받아줘. 다 버리고. 늘 생활 속에 그렇게 살아. 세션하면 뭐해? 세션하면 뭐해? 평소에 다 버리고. 세션할 때 거기 들어가서 연극하고 자빠졌니? 난 진짜 어제 너무 아팠어. 버림받았어. 내 새끼는 어디로 가고. 난 완전히 버림받은 엄마가 됐어. 너무 서럽고. 늑대 새끼 한 마리가 내 새끼 양 새끼를 잡아먹고 탈수고 와 있는 도둑놈의 새끼 한 마리가 있다. 아, 내가 너무 아파갖고. 그리고 지가 내 사랑을 안 받아주고 계속 팽개치니까. 나는 사랑을 막 주는데 울고불고 하는데 계속 버리는데 내가 너무 얼마나 아팠겠어. 너는 내 아픔도 못 느껴. 다 버려갖고 사랑도 못 느끼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어. 가슴이 상처 입어서. 그래서 저녁에 문수아가 데리고 뭉치고 갔단 거야. 오늘 사랑 세션 해야 돼. 그걸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지는 공부됐다고. 요새 마스터 꿀값을 떨어. 옛날에 그 이쁘고 사랑받던 애기는 다 어디 가고. 그래서 너 옛날에 행복해 지금이 행복해 했더니 옛날에 행복하대지. 옛날에 그 아기로 순진하게 살았대. 여러분 왜 마음 버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게 가장 이쁜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약자를 인정하고 네가 날 버려도 좋아하고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거 싹 다 버리고 대가리로. 절대 이거 네 사랑처 안 받을 거야. 껍데기가. 그게 가해자야. 마음 내 마음 다 버리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나 다 버리고 그렇게 하고서 껍데기 주고 걔가 그것도 고맙다고 안 받아준다고 또 2차 가해 걔 버리고. 무서운 가해자지 그게. 언제 헤라 엄마가 그런 거 가르쳤어? 내가 안 가르친 걸 왜 해? 어? 니네 왜 해? 지난번에 내가 뭐라 그래?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나올까봐 두려운 마음 그때 떴을 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 내가 영채님께 부탁해서 코로나 확진자 안 나오게 해줄게. 그랬어? 내가 안 그러잖아. 얘들아, 코로나 확진자를 주면 우리가 버림받은 아픔 느끼게 되고 공부가 더 되고 너희들도 죽게 돼. 너 오늘 그 확진자 만약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은 세상으로부터 수치당한 아픔 그거 봐. 그 두려움 청산해. 그게 되면 안 나올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나올 거야. 니네 공부를 위해서는 해야 돼. 아픔을 느끼는 쪽으로 가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지 언제 그거 피하고 언제 그 두려움 버리는 쪽으로 가냐고 내가. 응? 아무리 무서운 사건이 와도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 마음을. 왜 버리는데? 응? 그렇게 잘나지라고 언제 얘기했어? 내가 우리 마스터 아가들한테 한 번이라도 일 갖고 왜 그렇게 했니? 니네 왜 이걸 이렇게 했니? 이런 쪽 있냐고. 너희들이 좀 일을 못하고 좀 어설퍼도 아무 소리 안 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마음 버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마음 주라고. 마음을 줘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조상의 아픔이 다 뭔 줄 알아? 마음 버리고 살아서 9천은 떠넘겨. 원한을 져서. 어? 조상의 업장청산 천도가 매일매일 천도야. 매일매일. 요새 엄마가 따로 천도를 안 해. 왜 매일매일 천도요? 마음 오면 그냥 계속 천도인데. 니네가 몸뚱아리가 니네인 줄 알아? 마음이 너희들이야. 마음이. 그 마음이 조상의 모든 아픔까지 다 있는 거야. 조상이 살던 대로 사는 거야 지금. 계속 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아팠어. 조상님들이 다 아파서 9천도 되고 남 다 아프게 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 아프고 인류가 지금 아프잖아. 왜 버려? 왜 버려? 버리지 말라고 그 10년 넘게 지금 가르치는데. 길게는 12년, 짧게는 6년. 엄마 마음도 다 버리고 니네가 누구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거를 원일이 어제 너는 네가 몰라. 내가 엄청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제 또 알았어. 엄청 사랑했는데 그 아기를. 그 원일 아기를. 싹 다 갖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어디 늑대 새끼 한 마리가 와서 사랑도 못 느끼는 여기 개두려움만 느껴. 내가 사랑 주는데도 계속 개두려움만 느끼면서 사랑 달라고. 느낄 줄도 모르는 마음을 다 버렸는데 뭘로 느낄 건데? 대가리로? 분별심으로?
그게 미움의 애고인데. 내가 너무 아픈데, 자식 잃은 애미가 돼서 너무 아픈데, 울부짖는데도 그걸 못 느껴, 아픔도. 그냥 두려워. 사랑을 줘도 그냥 두려워. 계속. 두려움을 하도 버려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픔을 하도 버려서, 그냥 두려움밖에 못 느끼게 돼버렸어. 계속 나를 2차 가해 하면서 몰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아프게 하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못 받아주면서 네가 누굴 사랑할 수 있어? 응?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당연히 두려워. 잘 못할까 봐. 그 잘 못했을 때 못한 애가 누구지? 열등하고 버림받은 아픈 애잖아. 걔 보는 게 너무 두렵다. 그 약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픔을 다 버려? 걔를 나라고 인정해야지. 그걸 다 버리니까 머리로 하게 되고 아픈 마음 안 느끼려고 상대 마음에 다 버리게 되고 상대는 마음을 원하는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약자를 인정하고 나면 사실은 그 열등이 버림받은 아픔은 그게 사랑이야. 그 아픔을 느끼는 순간 바로 영채님이 와서 그 아픈 아기를 사랑해. 헤라 엄마는 육신은 헤라 엄마지만 내 몸에 도는 건 영채님이야. 여러분이 나한테 아무리 아부하고 예쁜 짓 하고 애교 떨어도 안 이뻐. 마음을 버리면 그 아픈 마음이 와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만 인정 아픈 마음을 나한테 내밀어야 그냥 영채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 그냥 그럴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머리가 하는 게 그냥 올라와. 어제 원희리가 그렇게 울어도 내 마음이 냉하잖아. 네가 우는 건 두려워서 울기 때문이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아픔을 느껴서 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지. 아픔을 열등히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아픔이 사랑이란 걸 알아. 그냥 영채님이 사랑을 내 새끼 얼마나 아파니 그냥 막 쏟아보죠. 근데 니는 거기로 안 들어가. 약자를 벌써 약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애고 그게 살았잖아 이제까지. 그걸 그냥 계속 버려. 그게 나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픔 개가 돼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냐고. 영채님 사랑 어제 보기막이 누구였어? 춤추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내가 어느 수행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따위 수행단체는 폭파시켜버려야 돼. 어디 짐승성으로 경쟁하고 가식 떨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출세하는 그따위 수행단체는 없애져버려야 돼. 일반 단체보다 더해. 더 애가 그것만 못된 것만 쳐 배워갖고 거기서 그냥 다 버렸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건. 그래서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가슴이 없어. 사랑을 주는데 그냥 두려움과 미움만 올라오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건 약자라고 하나도 안 느끼고 싹 다 버리고. 그러니 그렇게 사랑을 줘도 어떻게 줘? 그릇이 없는데 구멍이 뚫렸는데 대가리에 미움의 분별심으로 날 쳐다보는데 그러고 나서 걔네들 춤 몇 곡을 쳤는지 몰라. 뭐 다섯 곡, 여섯 곡. 그거 못 받아. 그러다 은수가가 아픔 느끼는 아기야 딱 한 곡 쳤는데 저 아기는 그냥 다 알잖아. 받아들이잖아. 늘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 그냥 사랑이라는 거. 너무 사랑받고 살았어. 여러분이 사랑을 얼마나 받는 줄 알아? 영채님 사랑 느끼면 수민이도 그걸 할 거야. 어제 채원이가 지적할 때 사랑이야. 떼우쳐주려고 노고를 무릅쓰고 지적해줬어. 헤라 엄마가 화낼 때 사랑이야. 가르쳐주려고 우리 원일이 어제 첫 때릴 때 사랑이야. 너를 가르쳐 주려고. 다 사랑이야. 왜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줄 알아? 내가 사랑하고 때리니까. 더 힘들어. 안아주는 것보다 때리는 게. 육신이. 다 사랑이야.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게 없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받아들이지. 사랑을 쳐줘도 안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 그러니까 니네가 사랑받은 적이 있냐고. 어? 관념이 세면 머리로 살으면 사랑받은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안 나. 없어. 근데 버림받은 아픔으로 들어와서 약자 인정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나. 그 약자 아픔 인정하고 버림받고 열등의 아픔 거기로 들어가면 사랑이 아닌 적이 없었어. 그냥 영채님의 사랑이 내리 쪼이고 있었어. 잘못하면 혼내주지, 잘하면 칭찬해주지, 배고프면 밥 주지,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다 살았잖아. 육체 몸뚱이 살려주고 콧구멍으로 호흡했지. 햇빛은 다 받았지. 물은 있어서 꿀꺽꿀꺽 먹었지. 더 어떻게 사랑을 해주니? 더 어떻게 사랑을 해주니?
눈가리가 뒤집혀서 그 사랑을 몰라갖고. 아우.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받을 놈을 다 버렸어. 얘네 내가 아주 어제 충격의 연속이었어. 낮에 원희한테 쳐맞고 밤에 수민이가 경매 때도 그거 마음 다 버려갖고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움만 버리면 존재를 버린겨. 모든 애고는 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 열등이 안 보고 사는 아기들이잖아. 그랬다가 여기 수행 때 와서 하시니 죽지 못해 열등이 아픈 바. 생활에서 봐야 돼. 생활에서 버림받을까봐. 어떤 일을 하거나 엄마가 뭘 시켰거나 상사가 뭘 시키거나 내가 공부할 때나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진 나를 보기 싫은 거야. 그 아픔. 걔를 보려면 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내 아픔을 느끼고 인정하고 이게 나라고 이런 약자가. 고집 부리면서 그거 다 버려. 그러니 열등이 아픔으로 안 들어가고 버림받은 아픔을 절대 인정 안 하고. 그런 영체의 사랑이 어떻게 와. 영체는 그분은 버림받은 아기, 아픈 아기일수록 사랑하는데 싹 다 버리니까 사랑을 받을 놈이 없는 걸 머리에 분별심만 있고 걔가 가해자야. 내 버림받은 아픈 열등이 다 버리고 가 공격하고 상대 마음 안 주고 다 마음 버리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걔 가해자로 살면서 가해자인 줄도 몰라. 세상의 모든 애고가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거와 다르게 유턴하면서 살자고 왔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응? 난 진짜 어제 원희한테 충격받았어. 네가 수행이 됐다고 생각해?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해? 그 이쁜 애 다 버리고? 넌 퇴보했어. 내 새끼가 없어졌어. 찾아와. 무조건 찾아와 이 새끼야. 정말 가슴이 찢어져. 너무 아파서. 걔 어디 갔어? 그 이쁜 아기는. 늑대 새끼 한 마리만 있고. 그냥 그렇게 살면 깨달음으로 가는 거야. 영채님 사랑받고. 그냥 제발 대가리 굴리면서 안 처먹으려고 좀 피하지 마. 맞으면 아파요 이러면 즉시 사랑이 돼. 영채님의 사랑을 받게 돼. 사랑이 채워져. 또 용기를 얻고 가. 이렇게 가야지 대가리 굴리면서 절대 안 맞겠다고. 아픔 안 느끼겠어. 마귀 새끼가 사는 거야. 늑대 새끼가. 그렇게 머리를 수행해봤자 100년을 닦고 200년을 닦고도 못 깨달아. 그래서 수많은 수행단체가 그렇게 있는데 못 깨닫는 거야. 요리조리 피하면서 머리로다가 어떻게 안 아프고 깨달을까? 어떻게 존경만 받고 사랑만 받고 깨달을까? 그런 일은 없어. 어? 수많은 종교단체에 있어도 진짜 신으로, 신성으로, 사랑으로 귀의하는 진정한 종교인이 없는 것도 그것 때문이야. 신은 아픈 아기한테 와!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너 창녀지 너 거지새끼지 그래서 쓰러져서 아파서 신이여 나를 보세요. 모든 인간이 날 버렸어요. 나도 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그때 신성의 사랑이 와. 가장 낮은 곳으로 비춰. 왜 높아지려고 그래. 왜 잘난 척해.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의 엄마인 헤라 엄마도 버리고 헤라 엄마 사랑도 못 느끼지. 헤라 엄마 사랑도 못 느끼는 아기들은 가망이 없는 아기야. 영채님의 사랑인데 신의 사랑인데 계속 그렇게 살을래? 응? 어떻게 깨닫겠어? 100년 1000년 가도 못 깨달아. 대가리를 박살내기 전에 머리를 버려. 대가리로 요리조리 하는 생각이 뭐야? 니네가 국가민족으로 해서 뭐 응? 지금 위기 상황이 국가민족으로 해서 생각해? 뭐 생각해? 그 잘라내고 보호하는 거 버림받은 그 아픈 애 열등이 그거 안 느끼려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두려움도 버리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수치 떨고 다니고 지 수치 가리려고 남 수치 주고 있고 아프면 안 느끼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응? 빼앗긴 아픔 안 보려고 뺏고 다니고 짐승 새끼지 그게. 인간 몸에는 짐승성과 신성 두 개가 다 있어. 여러분이 영적인 인간 신성으로 가는 인간이 안 되면 짐승으로 살아야 돼. 짐승성으로. 지금 그래서 현대가 이렇게 타락했잖아. 그 동물성 짐승성으로 살아서 다. 서로 남의 거 뺏고 응? 남 지배하고 갑질하고 조금 있는 사람이 불쌍한 게 여겨서 보살펴주지 않고 수능 못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지 애미애비도 모르고 자식 새끼 죽이고 어? 부모 죽이고 타락했잖아. 그게 짐승성이라고. 그걸 조금 돌이켜보자. 우리가 뭐였는데 니네 여전히 마음 안 보고. 그게 너무 가슴 아파. 헤라 엄마가 언제 너희들한테 돈 얘기한 적 있고
너희들한테 언제 뭐일뭐 잘못했다고 똑바로 하라고 한적 있고. 생각해봐. 너희들 실수했을 때, 야, 이거 손에 이만큼 와서 뭐라고 한적 있고, 막 혼내키고 이런 적 있냐고. 앞으로 잘해라, 이러고 그냥 말지. 괜찮다, 이러고 그냥. 그런 건안 아파, 난. 이게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해? 내가 언제 그렇게 남 위에 올라서고 절대 아픔 느끼지 말라고 했어? 언제 약자 버리라고 그랬고.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왜 머리 굴려? 왜? 왜 잘난 척해? 왜 교만해? 왜 스승이 안 하는 짓을 해? 내가 안 가르친 걸왜 하냐고. 그 내가 가르친 걸안 하면 내 새끼가 아니야.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 순수하게 살 수가 없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낮아지는 인간 아니면 못 깨달아. 깨달으면 머리로 야가 빠진 고양이처럼 분별해서 깨닫는 게 아니야. 머리를 버리고! 그냥 가슴으로. 그냥 아픔도 받아들이고. 쳐맞으면 그냥 아파요. 침뱉으면 침뱉으면 당하고 아파요. 명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다 사랑이 와. 그래서 귀인이 깨달을 확률보다 천한 사람이 깨달을 확률이 높은 거야. 창녀나 거지나 가장 밑바닥에 범죄자나 이런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면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자기가 너무너무 낮고 비천한 존재임을 아픔으로 인정하니까. 하지만 자기가 좀 착하게 살았다고, 자기가 이렇게 자선사 없다고,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애고는 깨닫기가 아주 힘든 법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도 그 천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걸 못 보니까. 여러분은 근데 그거를 안 떨어지려고 해. 버림받은 아픔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해. 자, 여러분, 헤라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남의 마음을 줄때왜 그걸 갖다 분별하고 왜 나랑 다르다고 공격하냐고. 다르지 당연히 같겠냐고. 그 사람 마음 그냥 인정하고 내 마음을 또 인정해줘. 그렇다고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나는 다를 수 있어. 그럼 내 마음을 또 얘기해주라고. 서로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왜 똑같아야 돼내 마음과. 그게 똑같지 않으면 너무 두려운 거야. 공격당한다고 느껴. 그러니까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이상한 마음. 그걸 인정하고 만족을, 상대를 행복하게 못하는 그 열등의 아픔을 들어가야지. 그럴 때그 열등의 아픔,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는 순간 영채님의 사랑이 오는 거야. 왜 머리 굴리고 절대 아픔 안 느끼려고 왜 머리를 살아? 원일이 해라 엄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마음 싹다 버리고 머리를 어떻게 사는지 알겠어? 응? 2시간 동안 아픔 안 느끼려고 촬영 연습한 애가 걔요.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한다고. 왜 일한다고 그래? 버리면 안 받으려고 애쓰고 있던 애가 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면 아픔 그냥 느껴야지 하질 않아.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도 인정해야지 하질 않아. 절대 안 느껴. 피해 계속. 그래서 그 아픈 애를 싹다 버렸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애, 버림받은 아픈 애싹다 버렸어. 괴물이 돼 버렸어. 에고의 세상에서 머리로 사는 에고가 돼버렸어. 못 깨달아요. 혜라 엄마가 언제 머리로 그렇게 분별하는 거 봤어? 손에 따지고? 아무 생각이 없지? 영채님을 완전 믿고 가잖아. 왜 나를 따라하지 않아?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날 따라해야 여러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머리로 살면서 행복했냐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고 더 힘들었지? 영채 사랑 하나도 못 받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아픈 애기랑 싸우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새로운 방식이 돼야 돼. 마음 인정하는 방식. 여러분이 마음을 인정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 어떻게 사는지. 나는 그런 기전이,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청산이 돼서 안 그러는 건지 내가 까먹었어. 옛날부터 내가 깜짝 놀랐어. 원일이가 왜저 지경 돼 있을까? 내가 어제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는데, 수민이가 어제 사고 치고 나서, 일단은 1년의 사건이니까 영채님이 날 알게 한 거지. 어떻게 애들이 머리 쓰는가를. 난 그렇게 쓰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냥 쳐맞으면 쳐맞고, 그냥. 어? 두려우면 두렵고, 그냥 이랬지. 그걸 피하려고 애쓴 적이 없어. 피해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았고. 그리고 어제 알았어. 1년의 그 경매 때. 그 냉살기를 쓰고 이상하네, 걔.
어제 딱 알면서, 아,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구나. 그 애고가 그러면서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버리는 게 가해자고, 내 마음을 그렇게 버리니까 상대 마음도 인정 안 해주고 버리고, 그러면서 아픔 하나도 안 느껴주니까 영체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니까 애고가 잘 죽지 않고, 어쩌다 세션 할때 요만큼 죽고, 평소 때 하나도 안 죽고, 그게 그렇게 느리구나. 근데 그걸 알았어. 결코 못 깨달 것이야. 마음 그렇게 버리는 아기는. 응? 반드시 마음 볼 때, 아픔 볼 때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약자. 그 두려움도 또 여러분이 느끼고 버리지. 또 이건 내가 아니야. 열심히 느껴. 그 다음에 버려. 그럼 또 올라와. 그럼 또 열심히 느껴. 버려. 임도 가서 이걸 빨리 내려가야지. 막 이러면서. 개를 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기억 속에 그렇게 벌벌 떨었던 모든 개를 다 나라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 아픔을 느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살면서. 그치? 그런 나를 인정하고 아픔을 인정하고 나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버려. 그걸 이렇게 빨리 얘를 버려야지.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늘 두렵지. 걔를 인정 안 해줘서. 내려가지 않고. 걔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 두려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아픔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열등이 아픔으로 가면 그때는 그냥 사랑이에요. 열등이 아픔, 버림받은 아픔, 수치당한 아픔은 아픔이 아니야. 사랑이야. 여러분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내가 아픈 거를 인정을 못해서 그 다음에 사랑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아픔은 아픔이 아니야. 영체가 바로 사랑을 주기 때문에. 아픔과 사랑이 바로 뒤집혀버려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어. 아프지도 않고 별로. 알아듣죠 여러분? 네. 수민이 알아들었어? 언니를 알아들었어? 뭘 어떻게 하는지? 또 못 알아듣고 닭다리 같은 짓 하면 옆에서 알려준다. 알아듣지? 막 애쓰면서 머리로 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아픔 안 느끼려고 하면 알려준다. 다 서로서로 알려준다. 이 동영상 안 본 아기들은 공유하고 일반 우리 견성이 왔냐 일반 아기들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니까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 제가 가푼토크에 한번 다시 올리겠지만 이것도 하나 올려서 공유를 해줍니다. 아셨죠? 네. 네. 오늘 아침 티타임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영채마을. 자, 마무리는 즐겁게 해야 되죠? 자, 영채마을 하면 여러분 화이팅 합니다. 자, 주먹 쥐고, 영채마을! 화이팅! 에이, 약해. 한 번 더. 영채마을! 화이팅! 네.